명수품. 보자. 23번에 집도 나갈게요. 체크하면서 읽읍시다. 알겠죠? although부터 볼게. although에 밑줄 쳐넣으세요. although 체크해놓고 당연히 비록 누가 뭐뭐 할지라도 라는 뜻을 가지죠. 맞죠? 비록 어디까지 제가 주어냐면 preferences까지가 주어야. 개개인의 preference는 선호도예요. 알겠죠? 이 개개인의 선호도가 vary, 얘가 동사죠? 다르지만, 맞지? 비록 이제 각자 선호하는 것은 다르지만, touch, 뭐는 이 촉감이죠, 맞죠? 또는, 뭐라고 해야 되지? 뭐, 느껴지는 촉감, 뭐 촉감이 제일 맞겠네. 이 촉감이 주어입니다. 이 촉감은, 그 촉감이 뭐냐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거죠. What we touch. 밑줄 쳐넣을게. 우리가 만지는 것 뿐만 아니라 뭐로? With our fingers. 우리 손가락으로. 맞지? And the ways.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방식도. 맞지? 어떤 방식도. 어떤 방식인데? Things, feels. 어떤 사물이 느껴지는. 맞지? 이게 다 촉감을 그냥 설명하는 거죠. As they come,에서 그 사물이 올 때 접촉하는 것으로 우리 피부에 맞지. 이렇게 촉감은 미안해, 가로 부분은 해석 안 돼도 무방합니다. 알겠죠? 촉감은 얘가 동사네요. 뭐다? Is an important aspect,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많은 제품에 돼 있지 맞지? 요거를 형광펜 체크하세요. Touch. Is an important aspect of many products. 이거 체크해 놓으세요.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이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알겠죠? 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 뒤부터 계속 볼게요. 한번. 촉감이 중요하다는 건데, 그래서 소비자들은 체크하세요. 주어네. 소비자들은 like 뭐 한데? 좋아합니다. Some products, 몇몇 제품을 because of their feel, 그 제품의 느낌 때문에. 자, feel은 여기서 동사가 아니라 느낌이라는 명사입니다. 느낌이라는 명사니까 참고하세요. 소비자들은 좋아해요, 몇몇 제품들을. 쌤 같은 경우에는 나도 좀 그래. 쌤은 집에 항상 러그를 깔아놓거든. 집에 러그 깔아놓는 사람. 그 카펫 같은 거. 요즘은 그런 감성 없냐? 약간 포근포근한 그런 감성 없냐? 쌤이 예전에 미국 갔을 때 미국 애들은 밑에 항상 카펫을 깔아놓잖아. 그때 쌤이 생활할 때 되게 좋았어가지고 약간 지금도 맨날 러그 깔아놓거든. 이런 촉감 때문에 제품을 결정하기 때문에 촉감이 제품 만들 때 중요하다는 소리지 맞지? 그 다음 계속 볼게. 재현아, some consumer 해석 한번 해보자. 몇몇 소비자들은 주어 체크 합시다. 산다. 이거 그냥 우리 스킨 로션 같은 거예요. 알겠죠? 우리 로션을, 그리고 베이비 프로덕트. 아기와 관련된 제품을. 맞지? 삽니다. 이런 피부 제품이나 아기와 관련된 제품들을 for their soothing effect. 자, 요거 원래 원형 체크하자. S-O-O-T-H. soothe 해서 우리 뭐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뭐 soothing gel 이런 거 들어봤나 모르겠다. soothe가 뭐냐면 부드럽게 하다라는 동사예요. 알겠죠? soothe가 부드럽게 하다라는 동사거든. 그래서 soothing effect라고 하면 부드럽게 하는 효과입니다. 알겠죠? 부드럽게 하는 효과. 그러니까 뭐의? 그들의 부드럽게 하는 효과에 대해서 피부에. 맞지? 그러니까 이걸 왜 산다는 걸까? 적어 놓을게. 뭐냐면 이걸 왜 산다는 거냐면 피부의 촉감이 중요하니까, 맞지? 피부 관련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이야. 맞지? 촉감을 상당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피부 관련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호중아 따라오나? 네. 소환이도? 민이도? 네. 소환이도? 오케이. 임팩트부터 소환아 해석 한번 해보자. 사실. 주어 체크합시다. 소비자는. 근데 그 뒤에 후가 나왔네. 질문. 은빈아, 후 앞에 명사 있어요? 없어요? 있지. consumers라고. 맞지? 그럼 질문. 소아나, 이 후는 무슨 접속사일까? 명사절 접속사일까? 형용사절 접속사일까? 당연하지. 적어 놓으세요. 형용사절,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 맞지? 그래서 어디부터? 후부터 꾸며주니까 괄호 체크해 놓읍시다. 이 소비자가 누구냐면 have, 뭐 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뭐를? 높은 need는 필요입니다. 필요. 알겠죠? 필요입니다. 높은 필요를 for touch. 뭘 위해서? 접촉과 촉감을 위해서. 맞지? 자, 잘 들어. 촉감을 위해 높은 필요를 가진다는 게 호정아 무슨 말이야? 촉감을 위해서 높은 필요를 가진대. 무슨 말이야, 호정아? 촉감을 중요시 하는다는 거죠. 맞죠? 맞죠? 촉감을 중요시하고 있는 이 말이지. 당연히 tend라고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후는 끝나죠. 맞죠? 여기서 후는 끝나죠. 그래서 다시 사실 소비자들은 그 소비자들이 누구냐면 가지고 있는 높은 필요성을 촉감을 위해서, 맞지? 이 소비자들은 tend to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뜻이죠. 뒤에 like까지 있으니까 뭐 하는 경향이 있다, 소원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뭐를? 어떤 제품을 되어있죠, 맞지? 그 뒤에 다시 가로칩시다. 이 제품을 꾸며주는 또 무슨 접속 써야 재현아? 쌤 줄여서 형접이라고 쓸게. 또 꾸며주는 형용사절 접속사지. 그래서 이 that은 앞에 뭘 꾸며준다? 프로덕트를 꾸며줍니다. 맞죠? 그래서 그 제품이 뭐냐면 provide 제공하는 이 기회를 까지 가르쳐. 자, 질문 수아나. 이 기회가 뭔데? 뭐라고? 아니지. 이 기회가, 여기서 이 기회라는 것은 조금만 디테일하게 바꾸자. 터치는 관련된 거지, 맞지? 그러니까 뭐 할 수 있는 촉감, 맞지? 촉감을 느낄 수 있는. 당연히 좋은 촉감을 말하는 거겠지, 맞지? 좋은 촉감을. 좋은 촉감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다. 혹시 집에 패브릭 소파 있나요? 가죽 말고. 없나? 그럼 가죽 소파 있나요? 집에. 딱히 소파를 안 쓰는 사람. 좌식. 그러니까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 은빈아. 니는 뭐 스탠딩 생활하나 혹시? 아니 내가 말하잖아. 좌식 아니면은 소파 아니야. 아니 바닥에 앉거나 소파에 앉거나 이건 집의 스타일이잖아. 쌤은 소파 써. 쌤은 소파가 좋아서. 니는 뭐 쓰는데? 니는 소파고 패브릭이야 가죽이야? 가죽이야? 가죽 소파야? 니는? 니는 가죽 소파야? 니는? 아 니는 소파 안 쓰나? 좌식으로 쓰나? 호정이는? 소파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 아니 가죽이야? 천이야? 천은 아니거든. 그럼 가죽이야? 아니 네가 만져보면 알까 이거. 재현이
가죽이야. 쌤은 패브릭이거든. 천으로 된 거 좋아해서. 쌤은 되게 촉감을 상당히 중요시해가지고 약간 좀 그런 거를 따지는 편인데 지금 여기 소비자도 마찬가지지. 그 닿는 촉감 맞지? 내 몸에 닿는 촉감을 좋은 촉감이 느껴지는 것을 구매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계속 갈게. 하나의 주제로 계속 갑니다. When considering 돼 있는데 고려할 때죠. 맞죠? 고려할 때 어떤 제품을 material property에서 보면 이거 재료죠. 맞죠? material은 재료고 property는 특징이에요. 그 재료의 특징과 함께 말이죠. 자, 이 재료의 특징은 뭐냐면 재료가 어떤 소재로 되어 있는가 이 말이죠. 맞죠? 이거를 고려할 때 예를 들어서 뭐처럼 such as clothing or carpeting 이게 뭐야? 방금 내가 얘기한 천으로 된 거냐 또는 카펫 형식으로 된 거냐 이런 거죠. 맞지? 이런 소재를 고려할 때 소아미 해석해보자. 소비자들은 좋아한다. 제품들을 굿즈 여기서 좋은 거 아닙니다. 제품입니다. 알겠죠? 제품들을 그 뒤에 가로치자. They can touch in stores. 가로 닫고. 이게 뭐다? 앞에 있는 굿즈를 꾸며준다. 맞지? 이게 앞에 있는 굿즈를 꾸며준다. 소비자들은 좋아합니다. 제품을. 어떤 제품? 그들이 만질 수 있는. 어디에서? 매장에서. More than products. 뭐 보자. 자, more than을 체크해서요. More than은 항상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more than 뒤에 항상 명사가 나옵니다. 맞죠? More than 뒤에 명사가 나와서 어떤 형식을 가지냐면 어떤 명사보다 더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맞죠? 그래서 소비자들은 좋아합니다. 제품을 만질 수 있는. 맞지? 뭐보다도 그 제품보다도 말이죠. 그 제품이 뭐냐면 그들이 오직 뭐 할 수 있는? 보거나 읽을 수만 있는 온라인이나 우리 카탈로그 이거 뭐 그거지? 팜플렛 같은 거지 맞지? 팜플렛에서만 말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실제로 뭐 할 수 있는 만져볼 수 있는 제품을 은민아 더 좋아한다는 거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야? 그걸 더 좋아한다는 거지 맞지? 됐나요? 여기까지가 이 글인데 사실 23번은 막말로 존나 쉽다. 알겠지? 이건 너무 쉬워. 핵심 키워드 잡을게. 정리해보자. 핵심 키워드 3개 적어보세요. 지금 바로. 한글로 적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주제는 아까 내가 주제 문장을 얘기해줬기 때문에 주제 문, 뭐 주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핵심 키워드 3개만 잡아봅시다. 앞에 봐. 앞에 봐.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소아나? 그렇지. 뭐, 이건 뭐, 당연히 기본이지. 터치가 가장 핵심이고, 두 번째는 뭘까, 소아나? consumer. 맞지? 세 번째가 좀 어려운데, 재현아 뭘까? 세 번째는 뭘까? 단순히 이 글이, 소비자들은 그냥 터치를 좋아한다일까? 아니지. 프로덕트. 맞죠? 요 세 개가 키워드죠. 즉, 사람들은, 소비자들은 터치를 고려해서, 촉감을 고려해서 제품을 구매한다지. 맞지? 이게 이 글의 주제이자 핵심 키워드 세 가지입니다. 정리해 놓으세요. 중요합니다. 은민이 이해했나, 이제? 소원이는? 수환이는? 호정? 네. 재현? 넘어갈게요. 30번으로 갑시다. 알겠죠? 딴 건 다 했고 이제 30번으로 갑시다. 30번. 30번 어휘 문제 펴세요.
30번 어휘 문제 패설. 30번 어휘 문제가 지금 우리 진도상으로는 맨 마지막입니다. 맞죠? 모의고사 맨 마지막인데 별표 치세요. 먼저 별표부터 치고 시작할게요. 왜? 중요합니다. 출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알겠죠? 왜 높은지는 같이 풀이해보면서 정리해보면서 찾아보자. 알겠지? 왜 이게 출제 가능성이 높냐면 글의 내용 자체가 꼼꼼하거나 구체적인 게 아니라 되게 추상적이야. 두리뭉실한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는데 좀 어려워서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같이 볼게. We부터 체크하자. 주어 나왔네요. 우리는 종종 뭐 합니까? 무시를 합니다. 뭐를? 작은 변화를. 왜냐하면 they, 그것들. 자, they는 당연히 뭘 가리키는 거냐면 작은 변화를 막 가리킵니다. 이 작은 변화가 don't seem, 보이지 않기 때문에 matter, 중요하다죠? 중요한 것으로 very much, 그렇게 많이 그 순간에. 자, 쉽게 말해서 왜 무시합니까, 호정아? 작아서. 왜 작은 걸 무시하냐고, 그러니까. 아니, 방금 얘기했잖아. 왜 작은 걸 무시합니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보여서. 맞지? 근데 if you save, 네가 만약에 뭐 한다면, 자, 주어 나왔네요. 네가 만약에 아낀다면, 절약한다면 조금의 돈을 지금. 맞지? 지금 저축을 좀 하면 you are still, 너는 여전히 not a millionaire, 뭐가 아닐 것이다. 백만장자가 아닐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조금 모으면 달라질 게 있다 없다. 이거 만약 약간 그런 거지. 티끌 모아 티끌이다 이 말이지. 맞지? 티끌 모아 티끌이다 이 말이지 지금 얘기하는 게. 그러니까 모아봐야 쓸모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시한다. 지금. 그래서 작은 변화는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이 말이죠 지금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아니 뭐 끼켜봐야 그 조금인데 뭐 얼마나 달라지겠어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아니 크지 않은 작은 변화는 좀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우리가. 재현아 맞나 아니가? 저건 안 나. 재현아 너 필기 왜 제대로 안 해? 그리고 단어집 좀 접어. 옆에 단어집. 옆에 단어집 왜 펼쳐놓고 하노? 응? 단어 외우랴. 수업 들으랴. 정신없냐? If you study Spanish, 계속 볼게. 만약에, 주어 체크합시다. 너가 뭐 할 때 공부한다면, 맞지? 만약에 네가 공부를 한다면, 뭐를? 스페인어를, 맞지? 스페인어를 for an hour, 한 시간 동안. 맞죠? 오늘 밤. 너는 여전히, 주어 또 나왔죠? 너는 여전히 haven't run이니까, 이거 현재 완료죠, 맞죠? 너는 여전히 배우지 못해왔다, 그 언어를, 맞지? 그러니까, 뭐, 한 시간에서는, 그러니까 이 한 시간 밑줄 쳐넣을래? 한 시간을 밑줄 쳐넣고, 요게 이 글에서는 비유적인 의미를 하는 것이죠. 진짜 뭐 한 시간이 이 글의 핵심 소재가 아니잖아. 이거 뭐냐면 작은 변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작은 변화로는 너는 언어를 배울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바로,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작은 변화가 결과를 바로바로 보여주지는 않음. 맞지? 결과가, 작은 변화가 결과를 바로바로 보여주진 않아서 그래서 무시하는 경향 있음. 맞지? 지금 이 글에선 지금 첫 문장에서 얘기한 무시하는 경향이 왜 그런지를 계속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알겠죠? 어떻게 해라가 아니라 이런 경향이 있다. 왜 그렇냐면 이렇기 때문에 이런 경향이 있다. 계속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계속 볼게. We부터 보자. 소원아 해석 한번 해보자. We. 우리는 만든다. 몇 가지 변화를.
소환이. 하지만 그 결과는 never seem to come. 절대로 보이지 않는다. To come. 오는 것으로. 맞지? Quickly. 맞죠? 여기다 적어 놓읍시다.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는 않음. 맞지?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화를 뭐 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팍팍 바뀔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 맞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we slide back. 우리는 재현이 해보자. 자, 미끄러지는 게 무슨 말일까? 다시 말할게. 앞에 봐. 여기서 미끄러진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다시 되돌아가는 거. 알겠지? 우리는 다시 되돌아갑니다. 우리의 previous routine. 이전의 일상으로. 맞지? 예, 이전의 일상은 변화 전의 일상을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자, 우리가 변화를 뭔가 해보겠다고 변화를 만들고, 맞지? 근데 그 변화가 바로 결과가 나타나나 안 나타나서나? 안 나타나지, 맞지? 그래서 뭐 해? 실망하지. 결과가 안 보이니까. 그래서 뭐 한다고 소환을 다시? 다시 변화하기 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맞지? 에이, 안 되네. 하면서. 에이, 뭐, 결과도 안 나오네. 뭐, 다시 뭐, 하던 대로 하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요요 현상처럼. 재현이, 다음 해보자. slow pace. 느린 속도는? 뭐? 자, transformation. 이거 변형인데요. 같은 말, change입니다. 맞죠? 변화나 또는 transformation, 변형이나 똑같은 거죠. 맞죠? 바뀌는 거지. 느린 속도는 이렇게 바뀌는 것을 계속. 뭐? 또한 만든다. 그것을 어렵게. 맞지? 뭐 하는 것이? To break, break. 깨는 것이 나쁜 습관을 되죠. 자, 봐봐. 소원아. 자, 변화를 딱 하면 바로바로 밖에 안 바뀌어. 결과가. 아, 그 바로바로 그렇게 바뀌지는 않아, 맞지? 그래서 다시 어떻게 된다고, 은빈아? 자, 변화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 방금? 무시하는 게 아니라 다시 뭐 된다고?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랬지, 맞지? 그럼 봐봐. 나 뭐 볼래? 전부 다. 나쁜 습관이 내가 있어, 만약에. 알겠지? 근데 나쁜 습관을 바꿔야 돼. 그래서 뭘 하니? 변화를 하나 안 하나? 변화를 하지, 맞지? 근데 호정아, 바로 결과가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지, 맞지? 그럼 뭐 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 그자? 맞죠? 그러면 나쁜 습관이 은빈아. 없어지겠나? 안 없어지겠나? 안 없어져야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변화란 되게 느린 것이어서 나쁜 습관을 깨는 건 진짜 막말로 존나 어렵습니다. 이 말해 주시고. 알겠지? 그 다음 볼게. 재현아 계속 해보자. If you, 만약 네가 먹는다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오늘 scale 뜻이 뭐고? 응? 안 들린다, 야. scale 뜻 먹어. 자, scale은, 우리 그거 알지? 와우, 막 scale이 크다, 크잖아, 맞지? 그 scale이 이 scale이야. 뭐냐면, 규모, 크기, 이죠. 맞죠? 규모, 크기. 봐봐. 네가 먹는다면,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오늘, 맞지? 근데 그 크기는 무슨 크기를 말하는 거냐면, 맞지? 그 크기는 안 좋은 음식이죠, 맞죠? 안 좋은 음식이 미치는 영향을 말해요. 그래서 그 안 좋은 음식이 미치는 그 크기는, 규모는 doesn't move.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많이, 맞지? 그러니까 뭐 크게 다 하루 좀 먹었다고 해서 죽나, 얘들아? 아니다, 맞지?
잠깐 뭐 한 끼 먹었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근데 은빈아 계속해보자. Single decision. 하나의 결정은 is easy. 쉽다. To ignore. 그렇지. 무시하기에. 맞지? 한 개. 내가 하나 한 거. 맞지? 그걸 다시 무시하기는 호정아. 쉽나 어렵나? 아 쉽지. 맞지? 그냥 안 하면 되잖아. 하나만. 그건 참 쉽지. 형만 펜체크 하세요. But 하지만 재현아 계속해보자. 우리가 반복할 때 몇 가지 오류를 맞지? 실수를 계속 반복할 때 day after day 매일 맞지? 매일 가로차 놓자 이거 그냥 껴있는 거죠. 매일 이렇게 반복할 때 뒤에도 또 껴있네요. 체크해 놓자. by following 따라가는 것에 의해서 안 좋은 결정을 계속 다시 맞지? 우리가 몇 가지 small error. 자, 여기서 small error라는 것은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 거죠. 맞죠? 잘못된 행동들. 잘못된 행동을 말하는데 이 글에서 얘기하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면 조금 해보고 맞지? 조금 변화해보고 바로 결과가 나오지 않아서 뭐 하는 거야? 다시 돌아가는 거나 무시하는 거. 맞지? 그러니까 조금 변화해보고 바꿔봤는데 바로 결과가 안 나오니까 맞지? 답답하니까 뭐 하는 거야? 무시하거나 다시 원래 내가 하던 대로 돌아가는 거. 맞지? 우리가 이걸 계속 반복하면 됐나? 우리가 이걸 계속 반복하면 Our small choices 계속해보자 재현아. 우리의 작은 선택들은 add up. 늘어나고 추가된다 이 말이죠. 여기서 up to 밑줄. up to 밑줄. 이거 뜻이 뭐냐면 뭐뭐에 이르기까지 또는 뭐뭐까지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당연히 뭐뭐는 뒤에 나오는 명사를 말하죠. 맞죠? 그래서 작은 선택들은 증가되고 더해집니다. 어디까지? 나쁜 결과에 이르기까지. 쉽게 말해서 그 잠깐 안 되겠지 에이 뭐 안 해도 되겠지 에이 안 해도 되겠지 그러다 보면 얘들아 평생 맞지? 나쁜 습관 뭐 다이어트 다 안 되지 맞지? 왜? 에이 뭐 잠깐 이러니까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나쁜 결과 결과적으로는 나쁜 결과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미스스텝, 잘못 발디든 것들은 맞지? 많은 미스스텝은 뭐냐면 반복적으로 계속 변화하지 못하는 실수를 하는 것을 말하죠. 맞죠? 이 미스스텝이라는 것은 계속 맞지? 변화를 좀 하고 좀 참아야 되는데 좀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계속 뭐 하는 거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에 뭐 합니까? 이끕니다. 뭐로? 문제로. 됐나요? 이렇게 되는 게 이 글이고요. 읽어보면 알 거야. 이제 다 읽어보니까 다 뭐지? 왜 30번 문제가 추상적이고 내용이 어려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주제 정리합시다. 알겠죠? 자, 일단 핵심 키워드와 주제를 적어보세요, 전부 다. 핵심 키워드와 주제를 적어보세요. 조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 것 같아서 핵심 키워드만 같이 잡자. 재현아,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 change 또는 small change 다 괜찮지? 맞지? 변화입니다. 변화 결국. 알겠지? 이걸 핵심 키워드는 첫 번째 변화예요. 두 번째는 뭘까? 소환.
어? 자, 위에 올라가면 뭘 알 수 있냐면 변화에 대해서 얘기를 막 계속 하거든. 첫 번째, ignore이에요. 알겠죠? ignore. 두 번째가 ignore. ignore이나 또는 뭐 한다는 거야? 다시 돌아가는 거. slide back도 있었죠. 똑같은 말이죠. slide back이나 ignore이나 똑같은 거죠. 돌아가는 거. 이게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가 뭘까? 호정아. 응? 모르겠어. 정리하자. quickly. 빨리. 또는, 그거죠. slow pace. 맞죠? 요거 두 개가 핵심이겠네. 자, 핵심 키워드 정리했어요. 뭐라고? 변화. 맞지? 두 번째 키워드. 뭐 하는데? 무시하고 돌아가요. 맞죠? 세 번째 키워드 뭔데? 빨리 안 돼. 그러니까 빨리 안 된다는 거죠. 맞죠? 빠르지 않고 느린 속도. 맞지? 요거 종합해서 주제 적어보세요, 지금. 전부 다. 주제 적어보세요. 자, 봅시다. 소환이, 주제. 변화는 빠르게 오지 않기 때문에 자주 무시된다. 소환아, 주제. 작은 변화는? 느린 속도로 변하기 때문에 무시된다. 은빈이. 작은 변화도 무시하지 마라. 재현이. 뭐라고? 우리는 결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아서 작은 변화를 무시한다. 호정. 변화를 하려다가 안 되면 돌아가거나 무시한다. 다섯 명 전부 다, 뭐 여섯 명 전부 다, 아니 다섯 명이지. 전부 다 똑같은 소리야. 맞아. 맞는데, 은빈아, 네가 조금 더 나간 거야. 무슨 말이냐면, 이 글은 어떻게 하라까지는 안 했어.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까지만 했어. 사람들이 이런 경향이 있다까지만 얘기하고 글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그 뒤를 네가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자잖아. 물론 그걸 뭐 추론이 되지. 맞지? 물론 당연히 추론되지만
그것까지 얘기하진 않았어. 정리하자.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 글의 핵심 주제는 뭐니? 작은,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무시의 이유죠. 맞죠? 좀 다른 말로 쓰면 왜 작은 변화들을 무시하는가? 될 수 있겠죠, 맞죠? 물론 영어 버전도 있겠지만 내가 이해 변화라고 한 걸로 쓰는 거예요, 지금. 변화에 대한 무시의 이유. 왜 작은 변화들을 무시하는가? 자, 요거 영작하면 영어로 보기가 나온다면 그때부터는 좀 까다로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니?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영어로. Reasons, 맞지? Reasons why we hate 또는 ignore 뭐를? Changes.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또는 why we ignore the small changes.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각양각색입니다. 뭐 쓰려면은 뭐 이것저것 다 쓰지. 뭐든 무슨 문장으로도 만들 수 있어 이거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세요. 그리고 30번 내가 몇 번 얘기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알겠죠? 이 문장, 이 글은 중요합니다.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알겠죠? 여기까지 하면 지금 3월 모의고사 고1 2020년 3월 모의고사는 마무리. 알겠지? 여기까지 마무리고 잠깐만 5분만 쉬었다가 합시다. 알겠죠?